네, 천하계의 특집 이어가도록 할게요. 언제 이런 큰 변동성을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정신 차리기 힘들 만큼의 등락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최근 몇 주간의 흐름입니다. 뉴욕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이게 정말인가라는 생각을 한 날이 최근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데요. 그래서 최근 며칠 또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죠. 다만 계속 정신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최성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변동성이 굉장해요. 네. 떨어질 때도 크게 뭐10% 이상 떨어지는 예. 날도 있고 오를 때도 사실 뭐 3, 4% 움직이는 거는 이게 움직인 거냐 싶을 그러게 말입니다. 만큼 네, 10% 내외 상승을 보이는 날도 있고 정말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그냥 코로나 때문인가? 라고 보기에는 그게 정말 이럴 만큼의 일인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해요. 시장에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본적으로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다. 유동성이 너무 많이 예, 풀려 그러니까 있다. 뭐 미국도 금리를 뭐 거의 이번에 이제 제로로 낮췄지만 네. 그 전에도 1%였고 그렇죠. 일본은 마이너스, 뭐 유럽은 0%, 뭐 이러니까 그런 가운데 또 양적 완화, 돈을 많이 밀어낸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갈곳 없는 돈들이 그래도 이제 그 위험을 분산한다고 뭐 주식, 채권, 원자재, 금 이렇게 가 있다가 네. 공포심이 그냥 그게 달하니까 그 돈이 이제 움직여 다니는 거죠.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만은 치타가 나타났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 치타의 특징이 또 뭐냐면 방향 전환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빠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돈이 많은 가운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간에 거품이 좀 끼었었다. 네. 그런데 이게 울고 싶은데 코로나가 와서 뺨을 뺨을 때려준 거다. 때려준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빅스만 봐도 네. 변동성 지수. 예, 네. 이 볼러틸리티 인덱스잖아요. 이게 그간에 뭐 수년간 그냥 뭐 20대에서 네. 조용히 있다가 잔잔한 물결 이러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뭐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해서 네. 최고가 85.47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정말 제가 연식이 좀 돼가지고 위기란 위기는 다 겪어봤습니다. 그러시겠네요. 또. 그러니까 1980년 10월 미국의 블랙 먼데이 때는 미국에 공버러가 있었고요. 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한국은행 워싱턴 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야, 정말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이렇게 계속 떨어지니까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 지하가 1층만 있는 줄 알았더니 2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있구나. 3층도 있구나. 그 생각이 지금 뭐 나면서 지금은 뭐 널뛰기 아, 장세잖아요. 그러게요. 롤러코스터. 그래서 정말로 투자자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커진 시기인데 이거는 뭐 앞으로도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이 풀려 있는 돈 유동성이 풍부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생겨 있던 예. 구간, 코로나로 인한 공포감이 이걸 터뜨리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고 정리가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기계로 인한 매매 등도 워낙 이제 만연화돼 있다 보니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된 것도 있을 텐데요. 다만 어찌 될 때는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기저에 이제 느끼는 불안은 다시 한번 아래 공포가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다시 현실화될 것이냐 하는 부분일 겁니다. 지난해도 사실 아래 공포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정말 이게 실체로 다가오지는 않고 넘어왔는데요. 올해는 좀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R이 이제 리세션을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D의 공포다. D의 공포하면 저는 디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디프레션이 디프레션. 공포가 오고 있지 않나. 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뭐 대국민 담화에서 세계 네.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미국, 영국, 스페인, 독일 등이 내놓는 이 전례없는 특단의 조치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야, 이건 진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거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전시체제를 방불하게끔 지금 특단의 대책들을 네, 내놓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 전쟁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 적국을 이기기 위해서 내놓는 대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금융위기, 신용위기, 그 다음에 실물경제 침체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걸 최대한 방어하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가장 감명 깊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이 영국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건 세계 2차 대전 때 처칠 총리가 한 얘기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뭐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대공황을 영어로 표시하면, 제가 영어 좀 합니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Great Depression이잖아요. 근데 2008년,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그 경기 침체를 Great Recession이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Great Depression은 아니지만 네. 거기에 버금가는 경기 침체였다. 근데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제대로 이게 수습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Great Recession을 넘어서 네. Great Depression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 이제 그래 그러니까 지금 뭐 각국 정부가 네. 이렇게 이제 대처를 하는데, 사실 미국 경제 2분기 전망 최악의 전망을 내놓은 게 JP 모건인데요. 네. 저는 이게 숫자가 잘못됐나 했습니다. 정기 대비 연율로 마이너스 30%. 3도 아니고 30%. 예. 네. 그러더니 골드만삭스는 올해 연간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8% 갈 거다 이런. 네. 근데 우리도 지금 뭐 40여 개 그 기관들 평균치를 보면은 뭐 1.6 정도 나오고요. 네. 근데 대다수 기관이 1분기, 2분기는 마이너스 될 거다. 네. 그러는데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우리도 이제 최악의 전망을 보면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마이너스 1.0% 연간으로 네. S&P가 또 마이너스 0.6%다. 뭐 이렇게 전망을 내놓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네. 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사태가 어떻게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물론 뭐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또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가진 않겠습니다만 네. 각국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장기화된다면 사실은 네. 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다는 네. 부분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걸 반영했던 게 사실 환율 외환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달러원의 변동이 굉장했어요. 네. 지난주에는 뭐 40원 네. 올랐던 날도 있었고 그 다음날은 또 이제 39원 네. 정도 네, 또 바로 떨어지기도 했고 그 이제 그 40원 올랐던 날과 39원 떨어졌던 날 사이에 한미통화스와프 네, 체결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로 실질적인 약효를 갖는 약이 될 수 있을지 외환시장의 변동은 뭐 지금은 이제 약간 줄어들기는 했어요. 네. 그날에 비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상적인 날들에 비한다면 여전히 큰 편이 있기는 그렇습니다. 한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통화 수합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커런시 수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화를 서로 이제 바꾸자 이건데 FRB가 이번에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600억 달러, 뭐 덴마크, 호주, 브라질 등 9개국 중앙은행하고 이제 통화 수합을 네. 이렇게 개설을 했는데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600억 달러 한도의 달러 표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달러 공급을 네.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현재 지금 앞에서 우리가 뭐냐면 안전자산으로의 도피, 그래서 flight to quality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면 flight to 달러가 일어났잖아요. 네. 너도 나도 이제 캐시 is a king 하는데 그 캐시가 달러라는 달러. 거죠. 네. 달러 is a king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달러 가치는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라들은 대부분 뭐냐면 자기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급등을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 달러 가치 상승을 방관할 수만은 없죠. 달러 가치 상승을 어느 정도 막아야 그래야 수출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FRB가 이들 중앙은행에 달러를 공급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달러 가치 급등을 막고 또 그 해당국의 통화에 가치 급락을 맞는 네. 이게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시스템인 거죠. 네네. 이게 사실. 그래서 뭐 우리도 계속 요구를 하고 또 딴 나라들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커런시 수업을 맺었지만 그 바로 그 다음날 이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긴 하고 네. 했지만 아직도 이제 불안한 움직임인데 이게 외환시장이라는 게 외환시장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 그렇죠. 채권, 네. 또 이제 경제 상황 이거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안정세를 얼마나 이어갈까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지금 뭐 방역에서는 잘 대응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은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고 있다. 그렇죠. 최초의 네네네. 케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만 잘한다고 해결되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업 도산 또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환율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기는 했습니다만 네. 역시 이제 가능성은 어느 쪽으로도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그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연준이 이제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 무제한 영적완화를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초로 또 회사채도 매입을 네. 하기로 했고요. 또 빅컷 금리 인하를 하기로 했고 미국에서도 지난밤에 그 의회에서 이제 합의가 있었죠. 2조 네. 달러 규모의 부양책 패키지에 대해서 물론 아직 이제 표결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일단 뭐 이런 노력들 하고 있고 한국도 역시 한은도 금리를 50bp 인하했어요. 네.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고 오늘 또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시장의 유동성 수요를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RP 매입을 통해서 뭐 또 이런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남아있는 카드가 없다면 또 고걸 시장은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은 제로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저는 이제 0.5%포인트 50bp 낮췄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는 그만하고 이제 돈을 이제 늘려야 되는데 네. 어떻게 이제 양적 완화를 하느냐가 문제죠. 사실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뭐 무작정 푼다라고 중앙은행이 프린팅을 통해서 무작정 푼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환율이 문제가 생기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직접 풀리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기업과 금융회사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필요한 점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제1의 수출품은 100달러짜리지 않습니까? 네. 뭐 찍어내면 그거를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그걸 수요하겠다라고 네, 하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5만 원짜리 계속 찍어내면 뭐 마늘밭에나 가 있지 딴 데 가 있을 데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금리를 더 낮추기보다는 좀 기술적인 양적 완화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재정은 제 생각에는 뭐 늦었다, 뭐 재정 여력이 없다라기보다는 제가 지지난번까지 한 얘기가 총알을 아껴야 된다는 네.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총알을 아낄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나왔을 때가 금통위 열렸을 때잖아요. 네, 네, 맞아요. 금리를 왜 안 내렸냐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질문이 MC께서 질문이 저한테 지금도 총알을 아껴야 될, 네, 네. 될 때입니까? 했는데 아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주 정말 모든 총알을 제때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도 규모도 중요하지만은 네.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겟, 목표를 어디로 하느냐. 요 시기, 규모, 타겟을 잘 맞춰서 지금 총알을 아끼지 말고 투입을 해야 된다. 보면은 영국과 스페인은 GDP의 15%고요. 15%. 예. 미국이 지금 2조 달러가 이게 GDP의 9% 정도인데 지금 4조 10%. 달러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18%. 예. 근데 우리가 뭐 50조의 비상금융 조치 뭐 11조 7천억 달러의 추경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GDP의 10%인 200조. 200조. 예. 많게는 400조.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총 네. 들어간 돈이요. 168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1년 만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은 앞서 저희 그 2조 원으로 나갔나 봐요. 2조 달러. 2조 달러. 예, 예, 2조 달러.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적극적인 재정에 대해서 이제는 뭐 총을 아낄 것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상황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구간에서 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재정 건전성이 너무 악화되는 건 또 문제가 아닌가라는 네. 이야기들도 많이들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위기니까 뭐 재정 뭐이 나쁘다 좋다를 따질 때가 아니고 일단 돈을 때려 넣겠지만 네.
이제 좀 안정하게 시작하면은 여기 재정이 나쁜 데가 어디지? 네. 그게 바로 남유럽 재정 위기잖아요. 그렇죠. 네. 피그스들이 그때 나타나는데. 그게 또 겁이 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G7 정부 채무의 그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을 보면 뭐 일본은 워낙 자기네가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238%고요. 네. 미국이 이제 106%, 이탈리아가 이제 133%인데요. 독일이 59%로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근데 이 피그스들은 이번 끝나고 나면 또 재정 위기를 겪지 않을까. 다시 높아지나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가 133, 포르투갈은 아 그리스는 177%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나마 포르투갈이 118, 스페인이 96%로 가장 낮는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 정부 채무가 GDP 대비 40%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네. 현재. 그래서 제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이 39개국 통계를 한번 봤더니 통계가 없는 홍콩하고 마카오를 제외하고 3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13번째로 낮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37개국 평균을 내면 69.5%, 70%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0%니까 30%포인트 낮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급하니까 일단 돈을 과감하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200조, 네. 400조 이렇게 좀 보지 못하던 숫자를 내놔야 네. 이게 경제와 투자는 좀 심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심리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찔끔찔끔 하는 걸로는 별로 그렇습니다.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그 시장 안에서의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 늘 마지막 질문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를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최근 장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시장에 반등할 때도 외국인 기관은 여전히 매도합니다. 삼성전자를 뭐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예.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걸 이제 또 개인들이 고스란히 받고 네. 있는 상황, 뭐 받는다고 표현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네. 봐야 할지 뭐 어찌됐든 나타나는 현상은 그러한데요. 계좌 뭐 새로 트는 젊은 친구들도 예. 많다고 하고요. 적금 깨고 뭐 그런. 그러니까요. 네, 이거 괜찮은 건지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교수님 의견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예, 이 주식 투자하고 퍼팅, 골프할 때 퍼팅이 네. 아주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변에 그 조언해 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네. 지금이다 아니다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뭐 아래다 그렇죠. 위다 뭐 그렇게 말들이 많죠. 네. 그런데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본인 책임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네. 그간에 제가 현금이 왕이다 그러면서 이제 참 이런 불안할 때는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겠다. 그럼 그랬는데. 네, 네. 지난달부터 제가 뭐냐면 아 이제 네, 그간에 축적해놨던 현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투입해야 될 거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한마디로 바닥에 사면 좋겠지만 무릎에 사는 전략을 추구할 때다 지금은. 그런데 이제 뭐 아까 삼성전자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이 사태가 끝나고 사실 이건 바이러스로 인한 네. 사태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만 안정되면 급속하게 이게 좋아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 성장성이 높은 대형 우량주 위주로 가면 좀 더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뭐 전반적인 내용들 들여다봤고요. 대응에 대한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최서원 교수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